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남자들끼리 밥 먹을 때 거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먹는 게 바로 제육볶음이라고 하잖아. 알고 보니 남자가 제육을 좋아하는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. 먼저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식사 시간이 엄청 짧단 말이야. 초중고의 점심시간을 거치면서 빠르게 먹고 축구하러 달려나가야 했던 습관이 박힌 거지. 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남학생의 10% 이상이 밥을 5분 안에 해치운다고 나타날 정도였어. 아무튼 한 끼의 식사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걸 중요시하는데 딱 제육볶음이 빠른 회전율을 자랑하는 음식 중 하나란 말이야. 예를 들어 파스타 같은 걸 먹으면 면도 삶아야 하고 소스도 넣고 볶아서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 되어 나오지만 제육볶음 같은 경우 양념된 고기만 살짝 볶아서 내놓거나 볶아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식당만 들어가면 앉아서 주문해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까지 빠르면 3분도 안 걸리거든. 또 미국 코넬대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를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제육볶음은 고기로 만든 거니까 더할 나위 없지. 아무튼 짧고 굵게 모든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여기에 가성비가 진짜 좋다는 미덕까지 갖추고 있단 말이야. 같은 돼지고기인 삼겹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것과 제육 이외에 갖가지 반찬, 운 좋으면 계란물 무친 햄에 후식 요구르트까지 나오거든. 사실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내 동생 찬호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고기고 맛있어서